이런 것들이 암을 크게도 하고 암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암을 꺼지게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요, 켈리 누넌 고어스 박사와 그 많은 연구팀들, 암 전문가들이 저술한 힐이라는 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고의 건강을, 암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바로 재발전이죠. 암이 어떻게 하면 이게 더 이상 크지 않고 완전 관해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 몸의 암세포가 어떻게 하면 아예 발휘를 하지 못할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들의 가장 큰 소원이시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켈리 누넌 고어스와 많은 암 전문가들, 특별히 켈리 터너 박사와 함께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완전한 치유, 어떻게 하면 진정한 힐링의 경험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늘마을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기 오신 이유가? 건강을 되찾으시려고. 밤새도록 잠 못 주무신 우리 선생님도 말씀하시기를 건강을 되찾으시려고.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켈리 누넌 고어스는 이번에 이제 다큐를 잠깐 보시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change your mind.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change your body.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몸이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change your life. 여러분의 진정한 생애의 변화가 이루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단만 고쳐서 여러분의 암세포가 이렇게 이 동면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암세포가 영원히 종식하고 동면 상태로 들어가시려면 change your mind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WHO에서 건강의 진정한 정의, 여러분 공부하셨죠? WHO에서 공부한 진정한 건강이란 단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physical well-being, 신체적으로 안녕한 상태. 또 그 다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mental well-being. 신경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멘탈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진정한 그 웰빙 상태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멘탈 웰빙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하늘마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사회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병이 됩니다. 남편이 뚜껑 열리게 하고, 시어머니가 뚜껑 열리게 하고, 아이들이 뚜껑 열리게 할 때 그 뚜껑이 압력보소처럼 폭발하지 않고 그 뚜껑이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은혜로 역사해서 저희 아빠가 좋아하시던 anyway, 예, 하늘이 무너져도 so what? 그래서요. anyway,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밤새도록 이 보일러 소리 돌아가가지고 짜증나지만 anyway,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신체가 평안하고 여러분의 소셜 웰빙 상태가 이르러서 사회적인 관계가 웰빙 상태가 되면 마침내 마지막으로 어떤 경험이 일어났냐면 스피리추얼 웰빙. 여러분이 영적으로 가벼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여러분이 아플 때 왜 암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라는 책이 암 환자들에게 가장 베스트셀러로 읽혀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암 걸리고 나니까 행복하세요? 불행하세요? 불행하시죠? 예, 그럼 아직 여러분들은 스피리추얼 웰빙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예, 소셜 웰빙의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면 통증을 초월할 수 있는 스피리추얼 웰빙, 영적으로 깊은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나의 내면을 살펴보게 되고 내 암세포가 나를 공격할 때 그 암세포로 인한 통증 대신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다이놀핀이나 엔돌핀이나 엔케파린이 이 신경,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나에게 알지 못하는 진정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경험을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피리추얼 웰빙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진정한 건강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이번 시간에 한번 연구하고 여러분 생애 속에서 이걸 잘 적용하시면 최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주 쉽게 건강을 되찾는 방법, 여러분이 실천만 하실 수 있다면 아주 쉽게 건강에 도달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인 다이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없는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방식, change your mind. 우리의 마음이 바뀔 때 우리가 속한 세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진정한 자연치유의 경험은 후성 유전학과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후성 유전학이 어떻게 초기에 발전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박사님들이 이제 연구를 할때 세포를 페트리 접시, 세균을 배양할 때 쓰는 둥글 넓적한 이런 접시들을 바로 세균 배양 접시, 페트리 접시라고 하죠. 과학자들이 많이 쓰는데 페트리 접시 세 개에다가 배양기의 화학적 구성을 다양하게 바꿔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배양기는 혈액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같은 동일한 세포를 이제 혈액을 배양 접시에다 놓게 됩니다. 예를 들어 쥐의 세포를 키우려고 할때 쥐의 혈액을 살펴보고 그게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분석한 다음에 일종의 인공 배양기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동일한 세포를, 쌍둥이 세포를요, 세 개의 배양 접시에 배양을 해 보았습니다. 각각의 접시에 화학 물질을 이용해서 다 똑같은 쌍둥이 접시인데 이세 개의 접시에 똑같은 세포를 놓았지만 그러나 환경을 다르게 조성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쌍둥이 세포들인데 환경을 약간씩 다르게 했더니 첫 번째 세포에서 접시에서는 근육이 형성되고 두 번째 배양 접시에서는 뼈가 만들어지고 세 번째 배양 접시에서는 지방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똑같은 쌍둥이 세포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유전적으로 동일한 세포들, 쌍둥이 세포들의 운명을 통제하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왜 똑같은 쌍둥이 세포가 각각의 같은 배양 접시에 났는데 환경만 조금씩 다르게 해주었더니 어떤 애는 근육으로, 어떤 애는 뼈로, 어떤 애는 지방세포로 분화가 되더라. 자, 그렇다면 유전적으로 동일한 세포들의 운명을 통제하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왜이 똑같은 쌍둥이 세포들이 다른 형태로 이 조성이 되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환경이 세포들의 유전적인 활동을 선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많은 암 전문가들이 한 놀라운 시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함께 배양할 때 얼마나 빨리 이 정상세포가 암세포화 되는가.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암 전문가들이 이제 이 배양 접시에다가 암세포와 정상 환자에게 있는 암세포, 추장에 있는 암세포 덩어리를 이렇게 조직을 떼어내서 배양 접시에다가 같이 함께, 정상세포와 함께 배양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얼마나 빨리 정상세포가 암세포화 될까?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며칠이 지난 후에 연구를 해봤더니 얼마나 정상세포가 몇 분의 몇의 분포도를 가지고 암세포가 되었을까 보았는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는데 뭐냐면 없어졌어요. 뭐가 없어졌을까요? 암세포가 없어졌을까요? 정상세포가 없어졌을까요? 암세포가 싸그리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조리 배양 접시에는 정상세포만 남게 되었어요. 이게 뭘 시사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함께 배양했을 때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암세포가 정상세포가 되더라. 이건 무엇이냐면 바로 후성 유전학이 말하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암세포가 크기도 하고 암세포가 동면 상태로 줄어들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암을 유발하는 산성화된 음식, 산성화된 마음, 산성화된 환경 이런 것들이 암을 크게도 하고 암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암을 꺼지게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을 진짜로 우리 몸에 이 난치성 모든 질병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Change your mind가 먼저 선행되어야 change your body, 그 다음이 바로 change your life가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재밌는 사실은요. 그래서 생명 활동의 본성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암에 걸리면 무슨 유전자 조런변이에 의해서 뭐 어떤 처치를 해야 되고 항암을 어떻게 해야 되고 새로 나오는 뭐 이런 약들에 상당히 민감하신데 이런 병을 고치는 원리는 참 단순합니다. 산성화된 환경, 산성화된 음식, 암을 크게 하는 먹이를 넣어주지 않으면 암세포는 스스로 오토파지의 원리에 의해서 동면 상태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암이 걸렸다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 줄 알고 무조건 암세포는 내 몸에서 퇴치해야지 얘를
공격적으로 점점 만드는 처치에 익숙해져서 여러분의 암세포는 점점 더 공격적이 되어서 이 암세포는 오히려 여러분의 유방 쪽으로, 여러분의 간 쪽으로, 여러분의 췌장이나 폐 쪽으로 그 암세포가 스며들어가지 못하도록 붙들어주고 있는 매개체일 뿐인데 여러분들이 얘를 자꾸 적으로 생각하고 얘를 자꾸 항암으로 방사선으로 치고 때리고 공격을 하시면 암세포는 자기가 오해받는 게 싫어서 더 공격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에서 노연하는 것이 아니라 암이 더 계속적으로 이 왕성하게 이 분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이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는 지피지기 백전백승입니다. 내가 왜 암에 걸렸고 어떻게 하면 암이 걸리지 않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생명활동의 본성은 단순합니다. 생물의 유기체는 환경에 맞추어서 스스로의 몸을 적응시킵니다. 아무리 까도녀 까도남도요. 미국에 갔다 놓으면 의대 가면 의대 가서 의대를 졸업할 수 있는 그 환경에 사람은 맞추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너무 과도해서 병에 걸리기도 하겠지만 사람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자, 그런데 마음은 환경을 읽고 환경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뇌가 그 해석을 혈액의 화학적 성질로 번역해냅니다. 산성으로 또는 알카리로 번역합니다. 따라서 삶에 대한 내 해석이 이 포지티브 띵킹이냐,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냐, 대체 오케이, 아이고 오늘도 뚜껑 열리게 하네 옆집 여자는, 아이고 오늘도 우리 마누라는 그 아침마다 잔소리해가지고 나를 뚜껑 열리게 하네, 오늘도 우리 애는 아침마다 나를 바가지를 팍팍 긁네, 아니 거꾸로인 것 같아,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겠죠. 네네. 자, 이거를 아유 우리 강아지가 우리 토끼가 오늘 엄마 아빠한테 또 애교 부리네, 삶에 대한 이 긍정적인 해석이냐 부정적인 해석이냐에 따라서 내 세포의 배양기가 내 혈액의 화학적인 구성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병 나으시려면 까도녀 까도남에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까도녀 뭔지 아시죠? 까칠하고 도도한 여자, 저의 옛날 별명입니다. 저 전혀 그렇게 안 생겼죠. 펑퍼짐하니 아주 수더분한 아줌마를 왜 까도녀라고 불렀는지, 아, 저희 신랑이요 병원에서 퇴근해서 나오는데 제가 머리를 휙 날리면서 굉장히 그때는 제가 까칠해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저보고 까도녀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아니죠. 자, 내 유전자를 병을 낫게도 하고 암을 크게도 하고 암을 줄이기도 하고 통증을 완화시키기도 하고 통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다 뭐냐면 바로 내가 내 유전자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꾸 어떤 진통제가 여러분의 어떤 화학적인 몰핀도 여러분의 진통을 진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그 당시뿐이지 플라시보 이펙트와 노시보 이펙트를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뭘 바꾸면? 생각을 바꾸면 나는 곧 내 화학적 성질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바이탈이 안정되는데도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나 지금 코마 상태 와요, 아,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져보면 바이탈은 멀쩡합니다. 뭐냐면 불안해요. 늘 여러분의 심령의 내 영혼 불안해, 내 영혼 위태로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암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불치의 마음 때문에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거지 불치의 병은 없습니다. 병은요 고치라고 오는 사인일 뿐입니다. 이걸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생각을 바꾸면 나는 곧 내 화학적 성질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change your mind, 마음이 바뀌게 되고 이 마음이 바뀌고 삶에 대한 믿음을 바꾼다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암에 걸렸어요. 유방암 3기입니다. 췌장암 4기입니다. 아이고 나 정리해야 되겠네. 1년 안에 죽겠네. 나를 이렇게 만든 평생 왼수 이 썩일 썩어 죽일 놈 하면서 여기 오시면 대부분 그러세요. 10분의 여자분이 한 분은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9분이 유방암이 오셨어요. 진짜 희한한 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한 분이 나오셔서 한 3주 지나가지고 앞에 나와서 자기가 이제 병 처음에는 오셔서 그분이 이제 그 약사분이셨는데 남편을 이제 투잡을 뜨면서 정말 15, 16년 넘게 미국에 가셔서 이제 약국을 두 개를 운영하시면서 잠을 두세 시간밖에 못 자면서 남편을 이제 의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조금 안정되고 나니까 집에를 잘 안 들어와요. 알고 봤더니 이제 두 살림을 차리고 계셨어요. 그것도 내가 가장 아끼던 그 병원의 간호사와 함께. 그래서 이제 이 사모님이 병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셨을 때는 일주일이 가도 2주일이 가도 얼굴이 안 풀려요. 계속 강의를 들어도 썩일 놈 죽일 놈 이것만 계속 속으로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분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은 결코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그 상대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드디어 두 달 안 돼서 회복되셔 가시게 됐는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이 썩을 놈, 죽일 놈, 미운 놈 이게요. 바뀌셔야 합니다. 예. So what? Anyway. 그래도 Anyway.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얕은 경험을 하는데 이게 이 spiritual connection이 깊어지게 되면 내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예, 뭔가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기면 여러분의 심령에 알지 못하는 회복의 역사가 이루러 옵니다. 이걸 좀 경험하시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네. 그래서 세포의 기능을 조정하는 신호들을 바꿉니다. 지금도 빨간불이 들어와가지고, 아, 통증 기전이 막 일으키면서, 아파 죽겠어. 센트럴 넘버 시스템이 계속, 예, 계속 이제, 뭐, 진통제하고 수면제 또는 뭐 이런 것들로 계속 여러분의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켰다가, 중지시켰다가, 자극했다. 막 이런 기능들이 빨간불이 갔다가, 초록불이 갔다가, 파란불이 갔다가, 정신없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와서 이게 안정상태로 호미오스테시스라고 하는 그런 항상성을 세포에 대한 항상성이 유지가 되면 여러분의 이 마음의 항상성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신호등이 안정적으로 규칙적으로 돌아가게 돼요.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 때문에 환경에 대한 내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내 유전적인 활동을 제어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암세포를 키우기도 하고 암세포를 동변 상태로 만들기도 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의사에게 가면 있죠? 예.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고치는 치료자는, 진정한 치료자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자연치유력이 여러분 몸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걸 끄집어서 쓰실 수 아셔야 돼요. 천국은 뭐 하는 자의 것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오. 예. 그래야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오고 여러분의 세포들이 안정을 되찾아갑니다. 이걸 경험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브루스 리턴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유전자의 희생양이 아니다. 여러분 계속 저희 안젤리나 졸리가 엄마도 할머니도 유방암에 브라카와 원 유전자 때문에 나는 유방암에 나도 걸릴 거야 라는 이 염려 때문에 마치 내가 유전자의 희생양인 것처럼 미리 유방암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유방을 절제해서 의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었던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다. 예, 브라카와 원 유전자 때문에 여러분이 유방암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여러분 유전자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이 라이프스타일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이지 유전적으로 타고난 연약성 때문에 물론 연약성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병으로 이끌어가진 않아요. 아버지가 췌장암이었으니까 나도 췌장암에 걸릴 거라는 그런 엉터리 공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연약성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예, 왜냐면 가족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병에 노출될 수 있는 연약성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똑같은 쌍둥이 세포들도 배양 접시해서 환경을 다르게 해주면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느냐 아니면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so what? 예, anyway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껑 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그 마음의 환경을 가지신다면 여러분이 더 강하게 이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네. 여러분 유전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유전자의 희생양이 아니다. 여러분은 나는 내 유전자 활동의 주인이다. 자, 통증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이고, 몰핀 줘, 빨리. 마누라, 어디 갔어? 빨리 진통제 줘. 나 죽겠는데, 뭐해? 좀 이따 이제 공부하시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요, 병에 걸리는 원인이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미워서 복수심리에서 병에 걸린답니다. 좀 이따 이제 정신의학자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전자 활동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유전자 활동의. 진짜.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포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제는 여러분이 회복이 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재밌는 이제 다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change your mind, change your body, and change your life 이 경험을 할 수 있는지 켈리 누농 고어스 박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plore the science behind the mind-body connection.
and we discover just how incredible the human body is. I mean, we're literally designed to heal. We really do have more control over our health and our lives than we've been led to believe. If you have a chronic illness, believe the diagnosis, but don't believe the prognosis. What we see here is belief itself shifts biology. That intelligence giving us life. It is the greatest healer in the world. These symptoms are brilliantly intelligent in waking us up. Doesn't matter how long you've been sick, you can heal. And always remember that and never forget it. With so many people suffering in the world, it's very important now that we learn how to take our power back, how to take our health back into our own hands. 예, 켈러넌 고스가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힘을, 잃어버린 힘을 되찾아오는 법, 건강을 스스로 책임지는 법, 이것을 하늘마을에서 여러분들이 습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한번 너무 빠르게 지나갔기 때문에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힐의 작가인 켈러넌 고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입증한 과학적 성과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인체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말 그대로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우리에게는 건강과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입된 믿음보다 훨씬 많이 우리가 극도로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도 우리 몸이 우리 몸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벡 초프라 의학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이아그노시스, 진단은 여러분이 만성질환에 걸렸을 때 진단은 믿어도 된다. 예를 들어 여러분 유방암 3기입니다, 4기입니다 라는 진단은 믿되 여러분의 치료의 예후는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후는 누구에게 달렸냐면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선에 의해서 예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후는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거야 하시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돌아가실 겁니다. 나는 이것을 딛고 anyway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어날 거야. 아프기 전보다 더 건강해질 거야. 라고 믿으시면 그 믿음 되는 것이 양리학의 기본이 바로 플라시보 이펙트와 노시보 이펙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잠깐 설명드릴까요? 제가 양리학 첫째 시간에 배운 그 강의를 잊을 수가 없는데 많은 이제 그 병리학이나 양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플라시보 이펙트와 노시보 이펙트. 많은 이제 그 플라시보는 심리적인 위약으로요. 어떤 신약을 개발했을 때 이 약이 약효 성분이 전혀 없는, 쉽게 말하면 밀가루처럼 무익, 무해, 맛도 아무 맛도 없고 이 약이 전혀 치료적인 성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환자에게 이 약은 똑같이 새로 개발된 신약이다. 예를 들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능력 있는 항암제다 했을 때 환자는 똑같이 이 약이 굉장히 나에게 치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를 들어 이 뇌에 그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파킨슨이라는 환자에게 이제 L도파라고 하는 도파민을 진짜 도파민과 또 가짜 약인 밀가루처럼 무익, 무해하고 무맛인 그 가짜 약과 진짜 약, 플래시보와 진짜 약을 처방했을 때 환자에게서 놀랍게도 치유의 이 비율이 비슷한 정도로 이 치유의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환자가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대로 치유의 결과가 예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플래시보 이펙트고 반대로 부정적인 결과는 노시보 이펙트입니다. 어떤 약사가 이제 환자들에게 감기약을 다 주고 나서 이거 먹으면 몇 시간 안에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한 시간 뒤에 가가지고 막 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이게 새로 나온 신약으로 아주 좋은 약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이 약을 먹고 나면 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두통이 굉장히 심하게 올 거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약을 처방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몸에 문제는 없어요.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자 놀랍게도 30분 뒤에 아이고 선생님 머리 아파요. 이거 웃자노 머리 깨져요. 막 이러고 5분, 10분, 20분, 30분 대개의 환우들이 와서 두통을 호소하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아무런 약성분이 없는데. 전혀 아무런 두통을 일으킬 만한 약성분이 없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노시보 이펙트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긍정적인 믿음과 부정적인 믿음이 여러분 몸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아주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양리학의 기본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배운 것이 바로 플래시보 이펙트와 노시보 이펙트, 다음에 모든 약은 독약이다. 여러분 이 개념을 잃지 않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벡 초프라 의학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만성질환에 걸렸다면 진단은 믿되 그러나 예후는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데이빗 해밀턴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사실은
믿음, 플래시보 이펙트, 나는 나을 거야. 이 병은 나를 더 온전하게 해주는 섭리야. 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몸에 실제적으로 생물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많은 세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육체적인 어떤 추상적인 관념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물질로 변화돼서 우리 육체에 작용한다는 것이 많은 호르몬 박사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에서 그치지 않고, 예, 구름처럼 뭉게뭉게 추상적인 관념에서 그치지 않고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반드시 내 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물질로 나타나서 우리 육체에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예, 남편이 미워 죽겠고, 예, 남편과 바람핀 그 여자도 미워 죽겠으면 구체적인 물질로 변화돼서 우리 육체에 작용합니다. 그것이 병입니다. 편안하지 않음. 그게 병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에 생물학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산성화된 음식을 먹지 않으면 뭐 이렇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늘 그런 강의를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change your mind.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자, 조 디스펜자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플래시보다의 저자이시죠. 우리에게 생명을 준 지성, 바로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치유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치유가 잘 되시는 분들을 보면 지성이 살아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영적인 커넥션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내 세포의 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 분들이 진정한 지성을 소유하신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진정한 치유의 경험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경험이 이르러 오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데런 와이스먼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증상들은 우리를 깨우는 데 있어서 놀랄 만큼 똑똑합니다. 여러분 통증이 있으면 무조건 암이 더 크는 줄 알고 긴장하시죠. 통증 기전은요, 물론 여러분들이 계속 산성화된 환경에서 산성화된 음식을 먹으면서 통증이 온다 하면 그거는 암이 크는 기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산성화된 환경을 제거하시고 세포의 산소 포화도를 높여주는 운동과 또 건강한 알칼리 음식을 먹으면서 이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하실 때는 그때 오는 통증은 암이 크는 통증이 아니라 암이 동면 상태로 들어가면서 정상세포와 암세포가 치열하게 투쟁하는 통증입니다. 그래서 통증은 절대 약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다 아는 것처럼 통증 기전은 몸이 살아나는 기전입니다. 몸에서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몸이 정상세포와 암세포가 치열하게 싸우는 기전이 통증 기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닫게 되셔서 통증 온다고 무조건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해독식을 하고 건강식을 하시면서 오는 통증은 여러분의 몸이 살아나는 기전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켈리 누넌 고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힘을 되찾아오는 법, 건강을 스스로 책임지는 법. 왜 자꾸 여러분이 아픈데 가가지고 남편한테 따지고 애한테 따지고 의사한테 따집니까? 뭐 의사가 뭐 진단을 잘못해서 그러고 의사가 이거 항암제 먹고 나서 계속 전이 되고 그거 다 아시잖아요. 예? 암세포 하나 잡으려고 정상세포 100개, 1000개, 만개를 파괴시키는 일은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셔놓고 왜 여러분이 자꾸 다른 데 가서 원망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늘마을로 오셨잖아요. 이번 시간에 이 팁을 꼭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면서 맞춰도 될까요? 괜찮겠습니까? 자, 얼마 전에 우리 김선혜 교수님이 한번 소개하셨을 거예요. 우리 언니는 아마 anyway 하면 엄마와 언니, 저는 굉장히 감동이 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저희 친정아빠가 늘 입에 달고 하시는 말씀이 anyway였어요. 가장 좋아하는 시가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 시를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아빠가 이제 미국 무대 도서관에서 오래 일하시면서 굉장히 인텔입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 사람들하고 주로 이제 직장이 그렇다 보니까 영어를 자주 말씀하시는데 가끔 이제 무슨 말끝마다 anyway, anyway가 상당히 아빠의 입에 이렇게 달려있는 얘기였어요. 자, anyway가 얼마나 좋은 말인 줄 아세요? anyway가 바로 여러분 치료하는 말입니다. 자,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 참 훌륭하신 분이죠. 여러분들 뚜껑 올라오실 때 anyway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뚜껑 올라오고 남편 때문에 뚜껑 올라오고 애들 때문에 뚜껑 올라오고
삶에 내가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사회 소셜 웰빙이 여러분 진짜 건강의 정의 아시죠?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은 첫째, 신체적인 웰빙, 피지컬 웰빙, 두 번째, 멘탈 웰빙, 정신적으로 안정된 안녕 상태, 세 번째, 소셜 웰빙입니다. 여러분들 이 소셜 웰빙에서 다 붕괴됐어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내와의 관계에서, 사회생활 직장에서의 관계에서,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내 가장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알지 못하는 상처를 입으셔서 이런 마음을 굉장히 이 여러분의 몸을 많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건강을 회복하시려면 질병이 없는 사인 말고 또 허약하지 않은 사인만 말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소셜 웰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늘 마을에 계시면서 여러분 서운한 게 있거나 또는 옆 사람과 이렇게 마음 아픈 일 있고 뚜껑 올라오는 일 있을 때 여기 꿍꿍꿍꿍 품어두지 마세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부원장한테 와서 따지세요. 실장님한테 가셔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성숙하다면 anyway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anyway. 자, anyway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forgive them anyway. 사람들은 흔히 비이성적이며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기적이다. 그래도 그 이기적인 사람들, 그 비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사람들, 그럴 때 여러분 뚜껑 올라오십니다. 자, 그럴 때 그래도 사람들에게 뚜껑 올라와서 씩씩 싸우면서 대하라? 우리 실장님 좀 뚜껑 올라오는 일이 많으셨어요. 자,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하라?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라? 예, forgive them anyway. 그래도 그들을 용서하라. 그래도 그들에게 관대하게 대하라. 이거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뚜껑 올라와 죽겠는데 내 힘으로 되든가요? 전 안 돼요. 전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루에 수십 번은 기도를 합니다. Be kind anyway. 당신이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되면 사람들은 당신, 저 사람 분명 무슨 속셈이 있을 거야. 뭐 저거 혹시 보험 판매원 아니야? 나한테 뭐 좀 떠넘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참 무서운 세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그 선량한 호의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당신의 이기적인 속셈을 숨기고 그렇게 친절하게 대할 거야 라고 의심할 때 여러분 그래도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라고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말씀하시네요. 뚜껑 올라오지 않는 비결로 Be kind anyway. Succeed anyway. 만일 당신이 성공하면 몇 명의 가짜 친구와 정말 그 성공을 축복해주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마음으로는 질투하고 시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요? Succeed anyway. 그래도 성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Be honest anyway. 만일 그대가 정직하고 솔직하면 사람들은 그대를 속여서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하늘마을의 직원분들이 부원장이 너무 물러 터져가지고 가끔 이렇게 좀 제가 많이 당한다고 막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be honest anyway. 그래도 여러분,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물러 터지든 누가 당하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Be honest anyway. 더 좋아요, 가면 갈수록. 자, be happy anyway. 당신이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시샘에서 질투할 것이다. 야, 아파트 80평이야. 그런데 애들도 서울대야. 그런데 애들이 너무 착해. 쟤는 무슨 복이야? 나보다 못생겼는데. 여러분, 그래도 be happy anyway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do good anyway. 오늘 당신이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많이 행해도 사람들은 내일이면 그것을 곧잘 잃어버립니다. 우리 임장수 장로님, 이 지금 이 팔이 막 관절이 다 지금 막 이 어긋날 만큼 여기 벌써 5년째 하늘마을의 길을 매일 닦으십니다. 누구 하나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수고하신다고 음료수 갖다 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구를 보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중요합니다. Do good anyway. 그래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Give the world your best anyway.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 세상을 위해 아낌없이 베풀어도 세상은 결코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래도 세상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베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나는 사랑만 해줘야 돼. 남편, 나만 사랑해줘. 아들, 나만 사랑해줘. 이 공주병에서 왕자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이제는 나만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요 가만히 쌓아둘 수가 없어서 흘러 터져 샘이 되어서 냇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세상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Give the world your best anyway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Think big anyway. 아유, 밴댕이 소가지 때문에 맨날 뚜껑 올라와. 예, 맨날 뚜껑 올라오시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네, 밴댕이 소가지라 죄송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가장 위대한 이상을 품은 위대한 사람도 가장 악랄한 소인배에 의해 쓰러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장 위대한 위인들이 너무 사람을 잘 믿어서 배신당하죠. 그런데 그래도 이 밴댕이 소가지로 하지 말고 Think big anyway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아름답죠? 마지막입니다. 더 좋습니다. Fight for a few underdogs anyway. 사람들은 약자에게 동정을 베풀면서도 강자만을 따른다. 그렇죠. 예. 여러분 그래도 소수의 약자를 위해 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요, 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정말 진리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하늘마을에서 뭐 어떤 일들이 있어서 막 군중 심리에 의해서 여러분들 멀쩡한 사람 십자가에 못 박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정말 진리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Build anyway. 당신이 몇 년을 걸려 세운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 있다. 예, 요새 뭐 이 40대 아줌마 부대들이 난리가 났대요.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무슨 아주 유명한 배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대요. 막 그래서 이제 막 그 사람이 이뤄놓은 모든 업적이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실수했어도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요? Build anyway. 그래도 다시 일어서십니다. 예. Build anyway. 왜냐하면 이 모든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은 anyway 하셔야 돼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anyway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유방암에 걸렸고 3기고 4기고 췌장암에 걸려서 말기고 anyway. So what? 그래서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제부터 건강해지면 되는데. So what? 여러분 절대 잊게 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anyway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You say in the final analysis.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 있다가 나가면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헤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나 여러분이 어디 뭐 슈퍼에 가서도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정말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행동하는 분들 종종 계십니다. 뭐 어쩌면 우리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짧은 소견으로 살지 말고 긴 안목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언제나 심사숙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긴 보는데 뭘 보냐면 You see in the final analysis. 내 최후를 분석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지막에 내가 누구 앞에 서게 될 것인가. 네, 내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앞에서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정말 소외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망에 이른 냄새가 나는 사람인가, 예, 계란 두 개 먹고 똥냄새 나는 것처럼 내가 그런 썩은 사람인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정말 좋겠습니다. You see in the final analysis, it is between you and God. 모든 문제는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전 이 말씀이 정말로 살 떨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모든 문제는 It is between you and God. You and them이 아니고 you and God입니다.
여러분의 이 있는 모든 문제는 여러분과 UN 댐 그들과의 문제가 아니라 UN 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죠? It was never between you and them anyway. It is between you and God. 여러분 이걸 정말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짧게 보는 밴댕이 소가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길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셔서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면 여러분의 질병은 짜이나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전전긍긍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병은 나으라고 있는 병입니다. 맞습니까? 예.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문제이고 그것은 사람들과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인도 캘커타 마더 테레사 본부 현관에 있는 이 Anyway, 제가 아빠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아빠가 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Anyway, Anyway, 저도 Anyway 하렵니다. 여러분 우리 뚜껑 올라올 때마다 Anyway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